오시는 편인가요? 원래 자주 왔었었는데 자주 오셨어요.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팬분들을 또 너무 오랜만에 거의 한 한 달 넘었나. 오랜만에 오셨는데 최고의 행사장에 오셨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어. 네. 자, 우리 요미 씨와 함께하는
아직까지가 남아 많은 분들이 네, 이 주위를 뚫고 네, 또 한 2시간 전부터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저분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고 또 뭐 신문이나 지상파에서 많이 나왔지만 네, 이런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은 뭔가요? 네. 비결은 뭐예요? 미모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이런 귀여운 모습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요미 씨가 데뷔할 때나 사실은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땡그런 논문부터 시작해서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무대에서 네. 뭔가 노래하고 이런 것들 이게 행복한 게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좀 뭔가 모습이 변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아, 좀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요미 씨는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 미모를 유지하는데 저도 한참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늙었다는 얘기만 듣고 네. 네. 자, 정말 5천원 만에 오셨으니까 네. 이야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 또 노래로서 또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요미 씨를 보러 오셨고 네, 하나는 또 우리 하이엔드 시티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질 예정인가,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게 살 수 있는 공간인가 이런 것들을 막 따져보러 오셨거든요. 네네. 자,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그래도 요미 씨가 하이엔드 시티에 화이팅 한번 해주신다면 네, 많은 분들이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네. 하이엔드 시티 화이팅!
불러줍시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앵콜 보기 전에 여러분들 엄청 추워졌잖아요. 네. 그죠? 네. 그죠?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앵콜을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한 곡도 해봐도 될까요? 네. 제 노래 해도 돼요? 네! 하루종일! 네? 하시오! 알겠습니다. 하시오요! 알겠어요. 그럼 우쭈쭈라는 곡이 있는데 우리 상큼한 곡 들려드리기 전에 물어먹음 마실 생각입니다. 네! 물어먹음! 산다죠? 사장님! 요요님한테 용돈 천다 좀 하면 안 돼요? 뭘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러니까 아, 지갑채로. 네네. 어제도 일단 저를 주시면 제가 잘 전달할게요. 네네. 사회자님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자,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네, 가보겠습니다. 자, 우쭈쭈. 그렇죠. 우쭈쭈.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또 이렇게 또 앵콜이 나오지 몰랐는데.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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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주머니가 없는 관계로 제가 달려간 거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제 채널 이름이랑 얘기해주세요. 제 채널 이름 동영상 제작자 오랜만에 네, 아마 용돈 받은 분이실 것 같아요. 그죠 부대 위에서. 네네.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름이 또 서른이거든요. 너무 오랜만이라 이만 감격스러우면서 또 이렇게 또 앵콜을 또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곡이고요. 오 맞아요. 메들리예요. 마지막 곡 혜은이 메들리 어떠신가요? 그럼 정말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아, 여유빈 씨가 날 보고 물 먹었다? 아, 오늘 다 잘 있는데? 아, 정말 저 오빠 뭐야?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 혜은이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